안녕하세요. 매너와삽입니다. 요즘 세상이 챗GPT로 떠들썩합니다. 저도 주말 내내 챗GPT를 해보며 신세계를 경험했는데요. 인공지능 AI가 뭐든지 할 수 있는 세상이 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이 챗GPT가 더 글로리의 스토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예측했는지 말씀드려봅니다. 재미있고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러면 매너와삽 단독 특허 콘텐츠 챗GPT와 함께하는 명작 드라마 리뷰 그 첫 번째 시간, 챗GPT가 알려준 하도영의 모든 것과 더 글로리의 결말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미리 말씀드리지만 챗GPT에게 질문할 때 어떤 단어를 선택했고 어떻게 번역했고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했냐에 따라서 답변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주세요. 제가 챗GPT에게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더 글로리에 대해서 물어보니 아직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품의 등장인물에 대해 알려주고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얽혀있는지 세부적으로 말해준 후에야 챗GPT의 생각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재미있던 것은 작품 내용을 아주 자세하고 길게 나열해서 불러주고 답을 물어봤더니 챗GPT는 이런 식으로 반응하더라고요. 매너와 사바, 이 작품이 그렇게 복잡한 스토리면 작가님한테 가서 물어봐. 내가 작가야? 그걸 왜 나한테 묻는 거야? 이런 뉘앙스의 답변이 와서 놀랐습니다. 조금 MSG를 치긴 했지만 진짜 사람이 답변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처음에 이 콘텐츠를 기획할 때 전체적으로 작품 내용을 알려주면 알아서 챗GPT가 다 결말을 말해주겠지 하는 꿀맛 같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마치 귀차니즘에 빠진 인간처럼 그건 작가님한테 물어봐 라는 답변을 받았기에 내용을 부분 부분마다 나누고 여러 방면으로 조금씩 다르게 질문을 해야 했고 번역의 차이가 있어서 단어 하나하나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나서야 의미가 있는 답변들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기획했던 것보다 작업시간이 아주 많이 길어져서 힘들었는데요.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대의 조회수를 뽑아보겠다는 저의 비겁한 계략은 헛수고로 돌아갔습니다만 예상 외의 답변들이 많아 신기했습니다. 오늘은 챗GPT에게 하도영이라는 캐릭터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고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고 주변 인물들과 어떻게 얽혀있는지까지 말해준 후 하도영이 파트 2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답변을 받았고 결정적으로 마지막에는 하도영을 중심으로 더 글로리 결말을 소설을 써달라고 요청한 후 그에 관한 재미있는 스토리를 얻어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봅니다. 챗GPT에게 물어본 하도영에 대한 질문 첫 번째, 하도영은 문동훈의 복수에 대해 어떻게 행동할까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하도영은 질서와 안정을 중요시하는 완벽주의자일 수 있어서 문동훈의 복수 욕구에 대해 갈등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 하도영은 예솔이를 보호할 것이며 어떠한 위험 상황에도 예솔이를 연루시키지 않을 것이다. 하도영은 문동훈이 분노를 풀고 과거로부터 나아가도록 설득함으로써 문동훈이 복수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할 것이다. 하도영은 문동훈에게 물리적인 복수보다는 법적 수단을 통해 문동훈이 정의를 추구하도록 도울 수 있다. 궁극적으로 하도영이란 캐릭터가 파트 2에서 어떻게 발전하느냐에 따라 이 갈등의 해결 여부가 달려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하도영은 문동훈이 복수를 하는 것보다 법적으로 박연진 일당에게 다가가기를 바랄 것이며 그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도영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예솔이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상하신 것과 비슷하나요? 다음으로 챗GPT에게 물어본 하도영에 관한 질문 두 번째, 하도영은 박연진을 어떻게 할까?입니다. 답변은 이랬습니다. 하도영과 박연진은 복잡한 상황인 것 같다. 하도영은 친자식이 아님에도 예솔이를 사랑으로 키웠다. 그런데 하도영은 이제 박연진과 전재준이 바람을 피운 것과 예솔이가 친자식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사실은 하도영이 박연진의 행동에 배신감을 느끼고 상처받게 할 수 있다. 하도영은 박연진과 전재준에게 나쁜 감정이 남아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예솔이가 상처를 받을 수 있기에 박연진과의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심한 갈등을 겪게 될 것이다. 하도영은 박연진과 대면하여 해명을 요구하거나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려고 할 수도 있다. 하도영은 예솔이를 보호하고 문동은 박연진, 전재준 사이의 갈등에 휘말리지 않기를 원할 수 있다. 하도영은 예솔이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예솔이의 안전과 미래를 우선시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과 마찬가지로 하도영은 예솔이를 가장 중요시하는 선택을 할 것이다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챗 GPT에게 물어본 하도영에 관한 질문 세 번째, 하도영은 전지혜준을 어떻게 할까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하도영은 예솔이를 사랑으로 키워왔고 예솔이를 자신의 딸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극중 악역으로 묘사되는 전지혜준으로부터 예솔이를 지키려는 가능성이 있다. 하도영은 예솔이를 전지혜준으로부터 멀리하고 그가 야기할 수 있는 어떤 해로부터도 그녀를 안전하게 지키려고 노력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하도영은 박연진의 불륜과 예솔이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에 상처와 배신감을 느낄 수 있어 이 상황에 대해 상반된 감정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은 잠재적으로 하도영과 박연진 사이의 긴장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고 또한 하도영과 예솔이의 관계에 있어 예솔이를 자신의 아이로 계속 키우려는 그의 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리하면 하도영과 전재준에 대해 물어봤지만 전재준을 어떻게 한다는 쪽보다 예솔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상반된 관점으로 해석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도영이 예솔이를 전재준에게 넘기지 않고 그에게서 어떻게든 떼어놓고 보호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 다음 이야기는 하지만 하도영도 박연진의 불륜에 상처를 받았기에 예솔이를 자신의 아이로 키우는데 망설임이 있을 수 있다 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무난한 대답이었네요. 다음으로 챗 GPT에게 물어본 하도영에 관한 질문 네 번째, 하도영은 예솔이를 어떻게 할까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하도영은 친자식이 아니었던 예솔이를 사랑과 보살핌으로 키워왔기 때문에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 하지만 하도영은 예솔이에게 계속 애착을 갖게 되고 자신의 아이로 보며 친부모 관계를 떠나 계속해서 예솔이를 아끼고 사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하도영 역시 상황이 엇갈려 박연진의 불륜에 대해 배신감도 느끼고 자신에게서 예솔이를 빼앗으려는 전재준에게 분노와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다. 하도영은 그의 성격과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가 하는 선택에 달려있을 것이다. 하도영은 예솔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갈등을 겪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선택을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하도영은 예솔이를 위해 예솔이를 자신의 삶에 남겨두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전재준이 예솔이의 친아버지라는 것을 인지하고 전재준이 예솔이를 양육하도록 결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시나 하도영은 예솔이의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네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챗 GPT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더 글로리 결말을 하도영을 중심으로 한 편의 소설로 쓰면 어떻게 될까입니다. 이 질문에 이렇게 소설을 한 편 써주었습니다. 하도영은 자신이 어려운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예솔이를 자신의 자식처럼 사랑했지만 이제 그녀가 생물학적으로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박연진의 불륜과 배신으로 예솔이의 진짜 아버지 전재준에게 예솔이를 빼앗긴다는 생각을 견딜 수 없었다. 하도영은 전재준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가 예솔이를 되찾기 위해 무슨 일이든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도영은 또한 박연진이 위험한 인물이어서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상황은 복잡하고 위험했고 하도영은 탈출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한편 하도영의 마음을 사로잡은 여성 문동은도 위험에 빠졌다. 박연진과 전재준 둘 다 그녀를 쫓았고 문동은은 자신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문동은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를 끝까지 실행하기로 결심했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박연진과 전재준에게 맞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긴장감이 계속 고조되자 마침내 사태가 급물살을 탔다. 하도영, 박연진, 전재준 그리고 문동은은 마지막 결전에서 서로를 마주하고 있는 자신들을 발견했다. 각자가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한 의지와 감정의 싸움이었다. 결국 승리를 거둔 것은 하도영이었다. 그는 예솔이에 대한 사랑을 증명할 수 있었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솔이를 위해 싸울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는 또한 박연진과 전재준으로부터 문동은을 보호할 수 있었고 그녀에게 세상에 여전히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박연진과 전재준은 둘 다 패배했고 예솔이의 혈통에 대한 진실이 밝혀졌다.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삼키기에는 쓰라린 알약이었지만 하도영과 예솔이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들은 가족으로 남았고 하도영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솔이를 사랑하고 그녀를 보호하겠다고 맹세했다. 사태가 진정되면서 하도영은 자신이 배운 교훈을 되새겼다.
그는 사랑과 가족이 돈과 지위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또한 자신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며 자신만의 결점과 약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도영은 더 나은 사람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는 예솔이를 곁에 두고 계속 살아가면서 배운 교훈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임을 알았다. 이렇게 결말을 소설로 짜주었습니다. 처음 하도영에 대해 말해줄 때 좋은 부분만 말하지 않고 안 좋게 본 상황들까지 말해주었는데도 챗 GPT는 하도영이 문동훈과 예솔이를 지키는 멋진 남자로 해피엔딩을 맞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결말과 비슷한지요? 다음 시간에도 챗 GPT로 더 글로리를 더욱 재미있게 예측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되오니 부탁을 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와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